송파를 보실 때 강남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강남은 대로에서 이면으로 진입이 좀 쉬운 지형을 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송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안녕하세요. 오동엽 TV의 오동엽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송파구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행정구역으로 송파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강남구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강동구가 있습니다. 한강 잠실대교를 건너서 광진구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조금 더 지나가면은 하남시가 있죠. 가운데 지역을 저희들은 송파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파구는 주축이 되는 도로가 2호선을 따라서 지나는 이 대로, 올림픽대로입니다. 그 다음으로 9호선이 지나는 대로, 백제 고분로입니다. 잠실대교를 지나와서 쭉 남북으로 지나는 이 대로가 송파대로입니다. 주대로는 올림픽대로와 송파대로가 주축이 되는 대로고요. 최근에 9호선이 개통이 되고 9호선을 많이 이용하면서 이 백제 고분로도 많이 가격이 상승이 되고 변화가 많은 대로이긴 합니다. 송파는 예전부터 이 왼쪽에 있는 강남을 보조하는 그런 어떤 주거 지역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남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파는 예전부터 아파트들이 좀 많았습니다. 주공 아파트를 재개발한 잠실 S. 여기 잠실 S 아파트가 5,700세대, 그리고 리센츠 아파트가 5,600세대, 여기 트리지움 아파트가 3,700세대,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2,700세대가 됩니다. 파크리오 아파트 6,800세대. 현재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잠실 주공 5단지와 장미 아파트도 각각 한 2,000, 3,000세대가 되고요. 여기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또한 한 2,300세대입니다. 새 아파트로 재건축이 된약 24,000세대와 아직까지 재건축이 되지 않은 낡은 아파트까지 다 합치면은 이 아파트가 3만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지금 헬로시티 아파트로 재건축된 이 아파트 세대수가 9,5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송파는 다가구 주택들과 이런 큰 단지의 아파트들, 그리고 이렇게 좀 작은 단지 아파트들이 다 모여서 거주하고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송파구의 도시개발 현황을 보시면 잠실역을 기준으로 부채 모양으로 개발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송파대로 따라 쭉 내려오면서 이제 확장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송파구 중심은 잠실역입니다. 그래서 잠실역 상권이 1번, 이 송파대로 타고 내려오면서 2번과 3번으로 상권이 주거지역으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송파에 건물을 사실 분들은 이 2호선 지나가고 있는 올림픽대로와 송파대로를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파는 지나가는 노선이 2호선, 3호선, 5호선, 8호선, 그리고 9호선. 그리고 이제 아직은 미정이지만 위례 신도시에서 강남까지 넘어가는 위례 신사선. 그래서 총 6개의 노선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송파를 보실 때 강남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강남은 대로에서
이면으로 진입이 좀 쉬운 지형을 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송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송파대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도로에서 이면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다 건물들이 막혀 있어서 지나갈 수 있는 도로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길이 없어서 돌아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 안 쪽에 있는 골목 상권들이 성장을 하는 걸 막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지역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긴 블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 길, 이 길밖에 없죠. 이쪽도 그렇습니다. 요렇게, 요렇게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 대로변에 있는 유해 시설이 이 안쪽에 있는 주택들의 침범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주거 지역이 보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하나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죠.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안쪽의 주거 지역은 보호가 되겠죠. 그렇지만 꼬마 피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로에 있는 시설들이 쉽게 침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파는 꼬마 피팅 시장이 형성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지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다행인 것은 잠실역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소득수준이 높은 배후 세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세로로 지나고 있는 이런 도로들은 끝과 끝이 이어져 있어요. 이런 도로들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로들 기준으로 상권이 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송리단 길이죠. 이런 도로들도 아주 좋은 상권들을 만들고 있지만 가격에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고요. 송파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에 강남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고급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인근에 더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에 있는 상권들은 대부분 지역 인근의 상권을 조금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한계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파에 있는 건물들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임대료를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송파가 좀 강남이라고 하는 더큰 상권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단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오른쪽에 하남 신도시도 생기고 그러면서 잠실역의 유동 인구가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였던 강남역을 최근에 21년도 1월달에 뛰어넘었죠. 주변에 재건축된 이런 아파트들과 많은 노선, 그리고 아래쪽에 위례 신도시, 오른쪽에 있는 하남 신도시들이 많이 유입돼서 잠실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잠실의 단점이 많이 보완된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안쪽에 있는 골목 상권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지형을 형성하고 있지만 주변에 다른 플러스 요인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송파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다. 투자 위치로도 송파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송파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손품을 좀 팔아봤고요. 다음에는 서초구를 손품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라!